많이 발전했네요. 아이고, 발전했죠. 좋다. 저도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네. 저 대신 이 자리에서 나는 오늘 할 때. 그때 굉장히 비난 문자를 3개 정도 보내주셨죠. 아, 3개 정도? 네. 오늘 좋아졌어요. 우리 1660님도, 오, 규현 오빠, 오늘 나는 오늘은. 뭐야? 오늘 나는 오늘은 저번보다는 잘할 수 있죠? 네. 선아영씨, 국어책 읽는 것 같아. 귀여워요, 귀여 오빠. 야 규현씨 이름이요. 네. 그게 어디다 붙여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별명이 많아요, 제가. 규는 오늘. 네. 귀여워요. 슈퍼주니어 또 혼자 좋아하시네요, 또. 슈퍼주니어의 귀우스터 라디오. 네. 저 솔직히 아까 웃겼거든요. 다 안 웃었어요. 아, 빨리 읽으세요, 네 번이나. 나는 오늘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만화책, 노담의 칸타빌레 최신 단행본 두 권과 온라인 영어 수강권, 네. 비비크림 세트, 아이고. 그리고 유닉스 헤어에서 미니 스타일링기를 드립니다. 야.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최소희 씨의 일기를 보니까 정말 독특한 취향을 가진 친구를 두셨네요. 맞아요. 저는요, 이상형이야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밥을 먹을 때 우유를 먹는 건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뭐 근데 그것도 다 개인의 취향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예, 규현 씨도 뭐 독특한 취향 있잖아요. 잠시 뒤에 네. 뭐 저희가 좀 캐보도록 할게요. 자꾸 캐요, 뭘. 예, 캐묻는 거 좋아합니다. 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취향에는 뭐가 있나요? 솔로로 있는 남자가 아무리 잘생겨도 거들떠도 안 보는데 꼭 임자 있는 남자만 좋아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독특한 취향을 가진 분들 계실 테고요. 아메리카노와 유자차를 섞어 마시는 독특한 취향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취향은 뭔지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네. 문자번호 #8910 요금은 한 통에 50원이고요. 콩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콩 사연이나 문자가 소개된 분들 중 두 분을 뽑아 세 분 아닙니다. 두 분을 뽑아 휴먼앤북스에서 여고생의 치맛단을 드립니다. 네. 밖에서 규현 씨가 너무 읽어주신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저는 규현 씨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예. 확실한 거예요? 왜 밖에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규현 씨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죠? 네. 전 되게 자연스럽고요. 아, 자연스러워요. 자, 사연 보내실 때는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졌다 빼는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공자의 노노하는 사람. 저요. 김수현 현대시 저요. 플라톤. 저요. 화가. 저요. 너 희망하는 걸 언제 나봤냐? 독서 평산 수능 논술에 꼭 필요한 문화 시사 상식을 한 권에 수능과 논술엔 독서 평산 89.1 KBS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좋다 하는 퀴즈. 전화 연결해서 퀴즈만 풀면 세 가지 상품이 빵빵 쏟아집니다. 빵빵. 네, 하지만 무조건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야만 드리고요.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되죠? 그 상품을 바로 뺏어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좋다 하는 퀴즈. 규현 씨, 네네네. 앞에 한 시간 해보니까 어때요? 정신 없죠? 아, 정신이 좀 없네요. 예. 그때 은혁 씨가 잠시 자리 비웠을 때 있잖아요. 그때 네. 이특 씨랑 했을 때는 좀 다른 분위기였었어요. 아, 다른 분위기요? 아, 예. 솔직히 이특 씨가 편해요? 제가 편해요? 전 저 혼자 하고 싶어요. 기우스터 라디오. 아, 예. 슈퍼주니어? 네.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아, 예. 2부에서는 그 규현 씨의 그 내면을. 아, 내면을. 좀 더 보여주셔야 내면 보여주면 안 되나요? 내면을. 외면. 외면 안 되는데. 2부에는 보임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내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필 받으면 뭐 저기 노래방 기계로 노래해주셔도 괜찮아요. 아이고. 예, 정말로요. 근데 아무튼. 별로, 네, 필 받을 것 같진 않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우리 규현 씨. 그렇죠.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걸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혁이고요. 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이류화라고 합니다. 아, 류화 씨? 네. 류화? 네. 아, 퀴즈 신청한 이유는 뭐예요?
아, 이제 고3 되고 모의고사도 이제 한번 지나고 나니까 아, 좀 공부하기도 힘들고 힘들 때죠 뭐. 네, 그래서 네.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용기 좀 얻으려고요. 아, 저도 고3을 좀 겪어봐서 아는데 그렇죠? 다 겪어보셨겠지만 네. 고3 되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어, 놀고 싶은데 못 노는 거. 아, 놀고 싶은데 못 노는 거.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고3 때는 그 뭐 그게 다 네. 사실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네. 근데 또 류화는 나중에 어떤 과를 가고 싶으신가요? 아, 저 간호과요. 아, 간호과? 네. 오, 저 다치면 치료해 주려고. 역시. 아, 그거 아닌가 봅니다. 사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 간호사분들은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 네. 류화 씨도 그렇죠? 네? 류화 씨도. 아마도요. 그 봉사하시는 마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아이고. 아. 예. 류화 씨. 네.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어색하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뭐, 뭐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자주 그래요. 혹시 별명이 뭐예요? 저요? 네. 그냥 이류리요. 네? 이류리요. 아, 이류. 네. 아, 화까지 안 불러 그냥 이류. 네네. 아, 괜찮네요.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씨라고 불러도 괜찮죠, 그럼요? 네, 괜찮아요. 어, 일요일. 알겠습니다. 일요일 씨. 네. 자, 너무 네. 좋아하시는데요. 예. 개인기 찬스를 한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기 찬스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그럼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러블메이트 쩌리짱에서 드리는 웃는 강아지 인형이 걸리는 첫 번째 문제고요. 이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정답을 네. 틀리면 강아지 인형을 뺏겠습니다. 규현 씨, 문제 주세요. 문제. 동화 백설공주에서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먹인 것은 백설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X요. 자, X! 자, 과연 X! 야, 이걸 맞추나요? 이 어려운 문제요. 아니도 별 다섯 개짜리였는데. 대단하신데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네. 자, 다음은 신선한 할리스 커피에서 드리는 커피 선물 세트가 걸리는 드린...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현 씨, 과도한 리액션을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문제 주세요. 문제. 이번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973년 오늘 20세기 대표적 서양 화가이자 조각가인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화가는 세기의 천재라 불리며 마티스와 함께 근대 미술을 창조한 거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파이프를 든 소년이 1억 420만 달러에 팔려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아비뇽의 처녀들, 게르니카, 통곡하는 여인 등의 대표 작품을 남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잘 읽으셨는데요. 정답은 하나! 피카소? 아, 피카소! 자! 아! 이야, 두 번째 문제까지! 피카츄, 이야. 어, 저 피카츄인 줄 알았는데. 네, 저 놀랐어요, 지금. 어, 피카소를 맞춰주셨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화장품 세트와 전기 스탠드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번 문제를 틀리시면 화장품 세트와 전기 스탠드를 뺏겠습니다. 네. 스페셜 DJ들 중에서 문제를 제일 또박또박 잘 읽어준 우리 규현 씨가 문제 주시죠. 문제. 이번 문제도 주관식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많이 먹는 사람은 폐기종이나 기관지염 같은 만성폐질환에 걸릴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함유된 음식에는 호박줄기, 시금치줄기, 바나나, 해조류 등이 있으며 우리 몸에서는 소화되지 않지만 변비가 있는 사람이 유산균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하나. 섬유질? 섬유질! 잠깐만! 짠! 오호! 대박! 만점! 와, 하여튼 이거를 지키신 와, 만점! 오! 이륜 씨! 네. 아니, 이런 와 만점이에요, 만점! 네, 어, 대박. 대박? 어, 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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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아, 대박. 아니, 제가 봤을 땐
우리 기현 씨가 문제를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륜 씨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정말 잘 읽어주셨어요. 우리 기현 씨께 한마디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륜 씨 상품을 다 지키셨는데요.